창원의 한 회사에서 직원들 간 다툼으로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. 이들은 이 회사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.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밤 11시, 교대 근무를 마친 남성이 다시 지하 사무실로 들어갑니다. 뭔가 숨긴 듯 손을 넣은 왼쪽 주머니가 불룩합니다. 한 시간 뒤 이 지하 사무실에서 60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화면 속 남성, 59살 김모 씨의 주머니에 있던 둔개에 맞아 목숨을 잃은 겁니다. 이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가해자 김 씨는 범행 직후 300m 떨어진 또 다른 건물로 이동해 2차 범행을 시도했습니다. 또 다른 동료 60살 조모 씨도 둔기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둔기를 들었던 김 씨는 회사 기숙사 15층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. 이들은 회사 보일러 관리 업무를 보며 10년 이상 함께했던 동료였습니다. 그쪽으로 권유신에 간다는데 간 과정에서 기술서들이 좀 필요한데 저승이 없는지 어쩐지 좀 한번 적응하는데 애들 좀 미성 같다. 경찰은 직장 내 갈등이 살인극으로 비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회사 생활하면서 또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어떻는지 같이 근무했던 팀원들 그다음에 주변 회사 지인들 상대로 광범위하게. 경찰은 숨진 두 명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이전입니다.